얼마 전 각자 독립한 아기돼지 삼형제. 각자의 집에서 다들 무얼 하고 있을까요? 초가집을 만들어 살고 있는 첫째 돼지는 쇼파에 누워 SNS를 하고 있네요. 아, 얼마 전 다녀온 피그섬을 한번 검색해볼까? 해시태그 피그섬. 아, 에그머니야 세상에 저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건 나잖아. 이렇게 대놓고 나온 사진을 올렸다고? 뭐야? 뭐야? 지금 이거 못생겼다는 거 나만 하는 거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돼지 집으로 가볼까요? 둘째 돼지는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네요. 둘째 돼지 바보 멍청이. 둘째 돼지 앞으로 게임에서 맨날 져라. 둘째 돼지 너... 뭐야? 왜 나한테 이렇게 욕하는 거야? 다시는 이 게임 안 할래. 친구 뱉은 비방.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돼지는 어딘가를 다녀온 모양이네요. 아, 오늘 본 영화 너무 재밌다. 어디 다른 사람들 탐도 한번 볼까? 뭐야? 슈퍼돼지 바로 보러 가기? 어? 이거 아직 상영 중인 영화인데? 이게 뭐야? 아, 이거 완전 불법이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야겠어. 엄중한 금융치료의 맛을 한번 봐라, 우리. 창작물 불법 배포 및 불법 다운로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속 예절 네티켓. 우리 모두 함께 지킬 때 즐겁습니다.